해방 직후 좌우 이념의 대립 속에 만 명의 희생자를 냈던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도 70년이 됐습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4살인 김우인 할아버지는 70년 전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당시 16살에 불과하던 형이 군인들에게 끌려가 이유도 모른 채 총살을 당한 그날 모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총 개머리판으로 그냥 막 때리고 거기서 정신없이 그냥 두드려 맞았죠. 천만에 우리 형님을 군에 들고 방파제에서 총살 쉬고. 우리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70년이 됐지만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근리와 제주 4.3 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정돼 특별법이 제정된 반면 여순 사건 특별법은 번번이 무산돼 17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면서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꼭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숨죽인 서름과 강요된 침묵으로 지역사회 커다란 아픔으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 오랜 세월 묵혀둔 역사적 과제를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